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험 고민, 확실하게 골든타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보험, 지인 중에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지인분한테 보험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삼성 회사에 CI 보험이라고 한데 혹시 이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혹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91년 30살이요. 네, CI 보험을 가입하신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잘 가입하신 건지 따로 추가 보완하실 보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91년생이시면 아직 젊은 나이신데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현명하신 거죠. 네, 전문가님, 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보장을 더하고 또 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전화 받으면 될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지금 삼성생명의 CI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 혹시 CI 보험에 밑에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네. 특약들이 갱신형이라고 그 3년, 5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으신가요? 네, 갱신형이요. 아,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 일단 제가 뭐 증권을 보기 전까지는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요령 중에 담보 중에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로 가입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CI 보험 같은 경우에 있는 특징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아까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 고객분들 중에 뇌졸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CI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분께서 뇌졸중이라 그러면 가장 엄청 큰 질병이신데 뇌졸중에 걸리셔서 당연히 보험비가 지급될 줄 아셨는데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 25% 이상의 휴유장애가 남아야지만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 25% 미만의 휴유장애가 남아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뇌종이나 심장종 담보는 꼭 보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뇌랑 심장종만 보충하면 될까요? 지금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갱신형 특약이라고 혹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갱신형이요. 근데 혹시 하나만 여쭤볼게. 지금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써져 있고 특약들은 3년 갱신, 5년 갱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20년 동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밑에 특약들, 뭐 안진단비 특약, 뭐 수술비 특약 이런 갱신형 특약들은 만약에 3년이라고 써져 있으면 3년마다 오르는 가격으로 평생 내셔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1년생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시청장님? 네. 네, 지금 91년생이시면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리신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갱신형 특약 말고 비갱신형 특약으로 이 부분은 수정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결혼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가입된 보험이 무슨 보험이라고 혹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아프면 다 나오는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CI 보험 대부분 사망 보험이 추가되는 종신 보험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아직 미혼이시고 자녀도 아직 없는 분이 굳이 사망 이후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물어봤었을 때 대답해 주신 대로 아프면 다 나오는 보험, 그런 보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사망보험금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 쪽으로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갖고 계신 게 굳이 특별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다면 적절하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고민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인분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고민이 되셨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